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어제 발표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인데요. 첫 뭘까요? 출근길입니다.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이 후보자들이 첫 출근을 했는데요. 출근길 기자들을 놀라게 한 장면 같이 보실까요? 오, 지금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네요. 네,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성수동에서 종로구까지 20km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요. 네, 헬멧 쓰고 고글도 착용하고 제대로 타네요. 네, 이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이 15분 늦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. 네, 그러고 보니 유 후보자 15년 전 문체부 장관일 때도 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었습니다. 네,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나요? 네, 유 후보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아, 물론. 이 청문회 기간에는. 네, 그리고 또 뭐 세종시로 내려가면 자전거 타긴 힘들 테니까. 네,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 첫 출근도 화제였는데요. 너무도 먼 그대를 언급했거든요. 그대는 누구일까요?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. 근데 제가 59년생이에요. 근데 여사가 72년생 이시더라고요.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생하고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두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각오도 밝혔는데요. 함께 들어보시죠. 15년 전에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일보다 아마 그 전에 했던 일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.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 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. 그런데 한 명 더 있잖아요.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안 보입니다. 네, 신 후보자는 내일 출근할 예정인데요. 출근 전부터 과거 발언들이 벌써 논란입니다.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.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. 정치 깡패나 할 법한 발언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맞습니까?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전이나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립니다. 시끌시끌 좀 할 것 같네요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김기현 여당 대표와 가수 김윤아 씨, 광우병 트라우마 무슨 말일까요? 네,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 지옥이라고 글을 쓴 이 가수 김윤아 씨를 이 김 대표가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는데요. 여당에서는 광우병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. 연예인들도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. 근데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은 광우병 때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요. 15년 전인가요? 벌써 미국산 소고기 그 파동 때 선동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죠. 네, 기억나시나요? 당시 배우 김규리 씨가 SNS에 광우병 소를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넣는 게 낫겠다고 했었던 거예요. 여당은 이때를 소환하고 있습니다.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때 어떤 경우는 미국산 소고기를 넣는 청산가리를 입에 들었는데 진보 좌파 성향의 연예인들은 광우병 파동 때도 그렇고 그냥 아무 말이나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. 뭐 여당으로서는 당시 트라우마가 생길 만도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여당 대표가 연예인을 직접 공격하는 게 적절한가 논란도 있습니다. 네, 윤희숙 전 의원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까요? 본인들은 굉장한 권력층이에요. 여당의 이런 지도부가 하는 말은 굉장히 협박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. 네, 김윤아 씨 소속사도 부랴부랴 이 정치적 입장을 피력한 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 그 온라인 보니까요. 또 배우 조진웅 씨도 공격을 받고 있나 보더군요. 네, 홍범도 장군이 동상 이전 논란 이후에 누리꾼들의 공격이 갑자기 집중됐는데요. 일부 누리꾼들은 연예인이 한쪽 편에 서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. 역사 공부 좀 하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조진웅 씨가 홍범도 장군과 인연은 좀 있죠. 네, 조진웅 씨가 2년 전에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안을 국민 특사 자격으로 참여했거든요. 장군님이 걸으셨던 거리,
장군님이 머무셨던 장소, 곳곳에 서려 있는 장군님의 흔적과 그 흔적을 기억하고. 네, 조진웅 씨 이런 상황을 두고 너무나도 처참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.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또 정당하게 비판하는 그런 건강한 문화가 빨리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.